안녕하세요. 만투 만투. 저를 싫어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어서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내가 너 싫어하는 거 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미안한데 난 너가 그냥 싫어. 너같이 생긴 애 진짜 싫어. 태어난 걸 죄스럽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우울감이 밀려요. 나한테도 그러겠다. 난 너처럼 말하는 게 너무 싫어. 나도 그냥 맛대맛 할 것 같아. 본인도 할 말은 하지. 어차피 미움받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아 이도저도 해도 내가 싫다며. 그러면 뭐 여기서 내가 아라고 하든지 어라고 하든지 씨비라고 하든지 쌍이라고 하든지 뭐 다 똑같이 어차피 나는 미운 사람인데 어차피 밉게 된 거 씨비만 막 뱉고 보는 거지 뭐. 나도 저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가게에 마담 언니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이유 없이 싫어해. 이유 없이. 그 가게를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나한테만 너무 차가운 거야. 인사를 해도 그래? 이런 식? 그 사람 눈에 내가 그냥 미워하는 게 보이고 내가 눈에 까시긴 게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언니랑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언니랑 어떠한 것도 엮여본 적이 없어. 내가 나를 싫어할 이유가 1도 없는 언니야. 그 사람은 그냥 원래 낯을 가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도 유독히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근데 어느 날 이 언니가 그 마담 언니가 술이 떡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좀 나이가 있는 언니가 나한테 풍자 이 언니 집에 좀 모셔다 줘. 마담 언니 좀 집에 데려다 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어 언니 하고 내가 그 언니가 몸을 못 가두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옆에서 언니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랬어. 그랬더니 내가 딱 잡으니까 팔을 이렇게 딱 잡자마자 팔을 팍 치더니 예 나 너 싫어해 알잖아 이러는 거야. 나 너 싫어. 왜 그렇게 너가 싫으니? 이러면서 나한테 갑자기 난 너 너무 족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집은 가셔야죠.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렇게 어떻게 집 가실 거예요? 내가 이랬어. 그때 이거 봐봐 난 너가 너무 싫어 그냥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집은 가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집까지는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원래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해도 뭐 별 타격감은 없었어. 사람을 믿고 좋고를 떠나가지고 몸을 못 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앞에서 택시라도 잡아주겠다 이렇게 택시라도 불러주겠다 했었거든. 난 네가 너무 똑같아 난 너 싫어 너 알잖아 막 이러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맞잖아. 그러더니 그 옆에 내 친한 동생한테 얘 누구야? 이리 와봐 이쁘나? 이러더니 언니 좀 집에다 데려다 줄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데려다 줘. 이러고 나는 그냥 갔어. 그랬더니 빨년이 막 족같은 년이 막 뒤에서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그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유는 몰랐어. 그 다음날 오더니 슬슬 약간 내 눈치를 보더라고 그 언니가. 내가 그냥 그런가 없다 그런가 없다 했어. 그러고 있었는데 나한테 오더니 내가 어제 너한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너 별로 안 좋아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가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는 알고 있었다. 근데 뭐 이유도 별로 궁금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랬더니 나한테 이거 봐 또 이러는 거야. 이거 봐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그게 뭐 족같다 이런 말은 안 썼는데 그때 그냥 너를 별로 안 좋아한다 나는 너가 좀 별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네 이랬어. 그래서 나는 왜 싫어하는지도 궁금하진 않았어.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이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그때 알게 됐어. 언제 알게 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트랜스젠더 오빠가 월급을 받을 때 뭐 계좌이체 뭐 이런 게 아니었어. 미팅을 해가지고 그 월급 봉투에다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줬단 말이야. 그때 이제 월급을 나눠주는데 내 칭찬을 조금 한 거야. 나는 솔직히 얼굴이 그냥 빨개질 수밖에 없잖아. 약간 망신스럽고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칭찬을 그렇게 한다는 게. 근데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며칠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사장이 나를 이뻐해서 이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야. 내가 그 가게를 일하게 된 것도 나는 원래 그 가게 일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장이 나한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왔었거든.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가게가 쇼타임이 세타임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바로 들어가면 이제 메인쇼 같은 걸 못하는데 내가 메인쇼를 들어갔었어.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뭔가가 맞춰지 아다리가 맞아지는 거야. 아 사장이 나를 이뻐하니까 이 마담 언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을 하다가 어찌됐든 그 가게를 그만뒀어. 그랬더니 나한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얘 남자로 돌아가 나한테 그랬었어. 그 가게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게가 진짜 별스럽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가게 족같아서 그만둔다 그랬거든. 챈더빠가 그렇게 족같으면 남자로 돌아가야지. 그 나한테 딱 그 한마디 했어 그 언니가. 그래서 내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그 언니가 메인쇼를 할 때 내가 박스 대기 들고 무대 지나쳐가지고 그만뒀다는 그 언니야. 그리고 나가지고
한 번? 내가 다른 가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 마담언니가 나를 또 존나게 이뻐했어. 이 그 가게 마담언니랑 이 나한테 남자로 돌아가 이제 그 언니랑 둘이 친해. 근데 이제 그때 술을 먹을 때였는데 고깃집에서 만났거든. 갈비집에서. 그래서 나한테 얘 그래도 어? 옆가게 마담언니인데 인사는 해야지? 나한테 그랬어. 내가 얘기를 했어. 언니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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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저 언니랑 인사의 사이도 아니고 내가 인사의 가치를 모르겠다 나는. 그래서 인사를 안 하겠다. 내가 그랬어. 이제 그 마담언니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너도 성격 고쳐야 돼. 네가 진심은 아니어도 대가리는 까딱해야지. 이렇게 이제 그 언니가 얘기를 했어. 술을 안 먹기 전에. 그래서 뭐 얘기를 하고 둘이 술을 먹는데 이 언니가 술을 어느 정도 먹고 그 언니 테이블로 간 거야. 어머 언니 뭐 식사하러 오셨어요? 이러면서 언니 동생인데 친해. 그랬더니 언니 뭐 아니 우리 집 애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나한테 남자로 돌아갔던 그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 이 언니한테 얘 식사 중에 말 걸지 마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다른 가게끼리 뭔 할 말이 있다고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알겠어요 이러고 온 거야 우리 테이블로.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얘 앞으로 인사하지 마. 저 전혀는 인사할 연도 아니네. 내가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둘이서 밥 먹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쪽 테이블 다 정리되고 술이 모질랐나 봐. 그래서 같이 먹던 일행들이 다 간고 혼자 남았으니까 술이 모질랐나 봐. 그러니까 우리 테이블로 슬슬 기어오는 거야. 얘, 갈비 먹고 있었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술이 모자랐는데 술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태세변환이 된 거야. 그 마담언니가 언니 전 언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식사 중에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게 된 거야. 맛대맛으로. 난 옆에서 완전 대언니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난 할 말이 없어서 이러면서 그냥 모든 게 나 때문인 것 같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나한테 갑자기 이쁘나! 엄마를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또 같이 일해야죠! 막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 나 같은 가게 그 마담언니가 언니 얘는 우리 가게 아가씨인데 언니가 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내 귀에는 뭐라고 들리겠어요? 막 이렇게 서로 이제 존나 기싸움이 된 거야. 야 그 언니들이 막 50대였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 나한테 같이 일하자는 거 빼가는 거밖에 다 돼요? 그렇게 하면 왜 미워했어 언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얘를 언제 미워했어 우리 뿐이를 이러면서 아우 일도 잘해 사근사근해 아우 또 같이 일해야죠 막 이러면서 근데 술을 먹고 싶었던 거야 그냥 그 언니는. 언니 죄송한데 저는 저희 집 애랑 그냥 간단히 먹고 갈 거라고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그랬더니 아우 나는 갈비 이 돼지갈비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언니 갈비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근데 둘 다 취했어. 아 언니 갈비를 좋아하세요? 그러더니 생 돼지갈비도 손에 이렇게 집더니 진짜 그 언니 얼굴에 이렇게 팍 던진 거 알아? 그랬더니 언니 좋아하시는 돼지갈비 많이 드세요 이렇게 된 거야. 와 감뜨라니까 돼지갈비가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와 난 진짜 말도 못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내가 그 언니를 봐도 인사를 안 했어. 뭐도 안 했는데 방송 한참 잘 되고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럴 때야 그때 내가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마주친 거야. 언니의 그 동생이 있어. 또 친한 동생이 이 언니도 트랜스젠더 뭐 이제 마담인데 이 언니가 나한테 얘 너나 너 잘 될 줄 알았어 너무 유명해요 막 이렇게 막 이제 칭찬을 해줬어. 그때 언니 감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언니 한번 놀러 갈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뒤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그런갑다 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아주 보기 좋아요 이러면서 뭐 다른 트랜스젠더들을 씹으면서 막 아우 달라요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뭐 또 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네네네 이러고서 근데 알지? 마지막에 또 취해서 나한테 시비 걸고 간 거 알지? 네가 연예인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또 네가 그렇게 잘 나가? 이러면서 뭐 시비를 털고 가더라니까 갑자기 또. 와 나는 그래서 진짜 역대없다라고 생각했어. 오늘 앉아가지고 나 대꾸도 안 하고 있었잖니. 그래가지고 내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일행이 아, 저 많이 취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한테 또 갑자기 친한 척을 하더라니까. 또 이렇게 또 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서 인상이 너무 좋다면서 갑자기 앉아서 한잔해도 될까요? 이 사람들 다 앞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소주잔 들고 이러고 보고 있었다니까.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약간 그 언니는 뭔가 그냥 내가 이유 없이 싫었던 거야. 이유 없이가 싫었는데 그 이유 없이 싫었던 거에 시작을 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또라이든가. 언니 벅찬 거는 말도 못해. 옛날에 일을 하는데 손님이 이제 그 언니한테 남자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근육이 있네? 막 약간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돌려서 말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옷을 가봤더니 넌 네가 보기에 내가 남자니? 뭐 이런 소리 빽빽 지르고 갑자기 오! 나 깜짝 놀랐다니까. 그 사람 많은 데서 옷을 확 벗더니 봐봐 남자야? 내가? 그러더니 옷을 이제 막 옆에서 언니 옷 입으세요 이러면서 막 옷 입혀놓고 이랬어.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야! 너 군대 어디 갔다 왔어? 이러고 갑자기 또 나 무슨 뭐 몇 사단이야? 그러면서 나는 옆에서 보면서 저게 무슨... 또? 존나 센케인 깡패 오빠가 오니까 어서오세요 어르버니 여기 앉으세요 어르버니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내가 정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오빠 옆을 꿰찼을 텐데 이러면서 오빠는 너무 잘생기셨어 어르버니 어떻게 술은 어떻게 내가 서비스로 드려야죠 이러더니 어르버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갑자기 뒷걸음질 치고 앞뒤가 없어 쇼를 하고 뭐 테이블에 들어서 팁 받고 이건 다 개인 팁인데 지가 많이 벌 때는 미팅이 잡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랑해 20대 애들이 나보다 돈을 못 벌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얘 누가 봐도 너네가 어리고 상큼하고 파릇파릇한데 왜 나보다 돈을 못 벌어?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을 술주정을 부리고 집으로 보내 근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갑자기 또 화를 내 왜 너네들은 인정사정도 없는 년들이라 니네들이 벌었으면 언니들한테 담배값입니다 뭐 스타킹값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몇만원 이렇게 언니들한테 사랑을 주면 너네들 사랑을 받는 건데 너네들은 참 센스가 없다면서 또 막 유주러라고 그리고 연예인한테 또 한없이 약해 강약 약강이야 연예인들 오면은 또 세상 가짜게 또 우아스러워 아니 인사하는 것도 달라 막 우리들 오면은 예! 막 이질하더니 뭐 깡패 오고 연예인들 오면 아니 무슨 옷도 여기 무슨 라운딩 치네 갑자기 어서 오십시오 술을 먹고 일을 하다니요 저희는 손님들의 이런 뭐 살아가는 이야기들과 이런 고민들과 이런 걸 같이 공유하고 얘기 듣고 저희가 또 트랜스젠더이다 보니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그런 게 저희 뭐가 아닐까 싶어요 이질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한 번은 그때 당시에 술을 먹고 술을 많이 먹고 그 막내인가? 누구 아가씨 집을 갔는데 집이 조금 더러웠어 옷이 막 싸져 있는 그런 정도였어 그 정도는 더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근데 거기 갔더니 너넨 여자가 되겠다는 애들이야? 뭐야?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 이 미친놈들아 이러면서 너네가 정말 여자가 되고 싶기는 해? 나 진짜 너무 추잡스러워 토나와 나는 진짜 존나 깔끔한 언니인 줄 알았어 집에 갔는데 막 씨발 나는 진짜 난 종이의 집인 줄 알았어 종이의 집 집에 박스가 왜 그렇게 막 널브러져 있고 나 깜짝 놀랐잖니 한번 갔다가 그냥 택배 인생? 약간 우리끼리 그랬다니까 야 저 집 불량면 X된다 진짜 말해 뭐 왜 그 언니 폭탄성 너무 많잖니 이건 내 얘기는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언니가 출근을 했대 그리고 나가지고 잠이 들었대 가게에서 출근하자마자 잠이 들었대 그리고 나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난 거야 가게에서 대기실에서 이렇게 나오더래 너무 뻔뻔하게 마담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자빠져 나오는 것도 웃기고 막 이런 상황이었대 홀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왜냐면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한 명이 취해 있었나 봐 아우 꿀잠 잤네 딱 보더니 갑자기 그 대기실 딱 보더니 야! 너 지금 뭐하는 년이야? 이랬대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대 네? 이랬더니 넌 출근 때부터 씨발 나 술 처먹고 오는 년이 어딨어 왜 벌써부터 술이 취했어? 막 이러 난리가 붙었대 네? 이랬더니 옆에서 언니 새벽 지금 5시야 뭐? 핸드폰을 막 봤더니 어머 내가 미친년이구나 그러니까 그 언니는 몰랐던 거야 한 10분 정도 잔 줄 알았나 봐 난 그 일도 진짜 한참 웃었다니까 근데 이게 그 언니니까 가능한 거야 그럴 수 있다 아무도 안 건든 게 더 웃겨 웃긴 게 아니라 너무 슬픈 거야 그 사람이 없어도 가게가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 어느 누가 본인을 찾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아무도 찾지 않고 그 사람이 없어도 가게가 너무 잘 돌아간다는 거는 무의미하고 무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거는 글쎄 다들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지 그냥 더러우니까 피하고 그냥 그런갑다고 피하고 근데 찾는 사람도 없고 없어도 가게 잘 돌아가니까 그런갑다 하는 거지